멤버들의 성격도 흥이 넘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0대들의 느끼는 삶, 사랑, 사회의 강요와 부조리함을 10대 때부터 꽤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의 시각과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TS는 사회적 관계망 SNS 계정 운영과 인터넷 개인 방송을 잘 활용해 팬들과 잘 소통하는 그룹입니다. 주기적으로 방대한 양의 미디어 콘텐츠를 유튜브, V라이브, 트위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높은 RT수, 소통지수, SNS 활동지수, 평판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아이돌 브랜드 평판 1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는 메인 래퍼 RM과 리드 래퍼 슈가를 중심으로 한 래퍼 라인 슈가 제이오 RM, 메인 보컬 정국과 리드 보컬 지민 을 중심으로 한 보컬 라인 진 지민 비 정국, 메인 댄서 제이홉과 지민을 중심으로 한 댄스 라인 제이홉 지민 비 정국으로 흔히 구분됩니다. 멤버들의 성격도 흥이 넘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 방탄 TV 채널을 통한 방탄밤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영상에서 멤버들이 노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등 흥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TS는 전반적으로 10대와 20대 청춘들의 생각과 고민, 삶과 사랑, 꿈과 역경을 주요 주제로 하는 노래들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계 되는 이야기를 다양한 뮤직비디오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 시리즈 3부작인 Too Cool for School, All A to School Love Affair에서는 앨범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10대들의 느끼는 삶, 사랑, 사회의 강요와 부조리함을 10대 때부터 꽤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의 시각과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니 앨범 3집 화영연합 파트 1을 기점으로 20대 청춘들의 고충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도 이 앨범 활동 때부터 멤버들이 전보다 좀 더 성숙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M4 세대 열정페이 수저계급론을 대표하는 사회불평등, 지역감정 등 대학생 이상의 청춘들이 겪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가사에 등장합니다. BTS에게 첫 대상을 받게 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게 한 정규앨범 2집 앨범인 윙스는 성장한 음악성과 더불어 청춘이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과 유혹 그리고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노래 가사에서 특정 지명이나 상표를 직접 언급하는 때도 있어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 앨범 수록곡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You Never Walk Alone은 윙스의 후속 앨범으로 윙스의 앨범 수록곡과 더불어 봄날, Not Today, Outro Wings, A Supplementary Story, You Never Walk Alone을 추가 수록시켜 발매했습니다. 함께라면 웃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으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인 봄날은 발매 후 팬들과 대중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서 수년간 멜론 차트 100위 안에 머물며 역대 최장 기간 차트인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는 승정결 총 3부작으로 순수한 소년이 사랑을 시작할 때의 감정을 담은 러브 유어셀프 헐 앨범과 이별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견해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은 러브 유어셀프 티얼 앨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러브 유어셀프 앤서 앨범으로 3부작의 막을 성공적으로 내립니다. 기승정결을 의미하는 한자를 하나씩 앨범에 사용했습니다. BTS 월드 OST는 총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림그로우는 진, 지민, 정국, 칼리 XCX의 유닛곡입니다. 희망적인 가사를 통해 꿈은 꾸는 동안 가장 행복한 것이며 꿈을 꾸고 있다면 아직 포기한 게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Brand New Day는 B, J.O, 자라 라이슨이 함께 했으며 도입부부터 유니크한 음색이 돋보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노래했습니다. 온라인은 RM, 슈가, 주시 월드가 공동 작업한 노래로 90년대 감성은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꿈을 향해 밤낮이 달려가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Map of the Soul 시리즈는 Map of the Soul 펄소나 앨범에서 팬들에 대한 사랑을 Map of the Soul 7 앨범에서는 7년차가 된 방탄소년단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100 1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가져다주는 경제효과는 최소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코로나로 전세계인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다이너마이트가 가진 의미와 영향은 상당합니다. 가히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감성 백신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팬덤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BTS는 명실상부 월드와이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BTS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과 공동작업해 발표한 퍼미션 투 댄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버터 싱글 CD에 수록된 퍼미션 투 댄스는 다음주
핫100 차트에 데뷔합니다. 이 곡이 다음 주 핫100 차트 1위로 진입한다면 BTS는 곡만 바꿔 선두를 이어가는 진풍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진풍경을 기록했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의 흥행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뮤직비디오는 지난 9일 발매 후 이틀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전 세계 90여 개국 지역 및 국가 아이튠스 톱송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에 이르면 20일에 공개됩니다. 공개되자마자 1위를 차지했죠.